인포맥스 라이브 3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안지원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 팀장님 저랑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2주 됐나요? 보고 싶으셨어요? 네, 네, 조금 헬스케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좀 운동을 요즘 열심히 해가지고.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오, 괜찮으신 거죠? 헬스, 요. 네. 아, 오늘 뭐 월요일장이라 뭐 사실 시장은 조금 부진하게 했습니다만 또 지난주에 신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제목도 안도렐리 기대감 커지나로 달아주셨는데 일단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져오셨는데 어떤 이슈부터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시장 반등장에 제대로 된 반등을 잘 못했던 자동차, 현대차, 기아 종목도 장중에는 뭐 4% 이상씩도 갔었거든요. 종가는 뭐 2%대 정도로 끝나긴 했지만 그 2차전지와 자동차 섹터에 영향을 줬던 IRA 법안이 조금 바뀔 가능성, 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고려를 하는데 IRA 법안을 이행 방안을 좀 논의를 하겠다. 그동안에 좀 현대기아차가 이 수혜를, 보조금 수혜를 못 받을 거란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현대기아차에서도 한 3년만 유예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었고, 미국에서 그런 이제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입에서 직접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아, 김 대표님, 이 네. 사실은 뭐 전기차 몇 대 더 판다고, 몇천 대 더 판다고 해서, 네. 그게 현대차 이익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냥 순환매 같고요. 예. 제가 원하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순환매. 네. 순환매. 네. 뭐, 대형주에서 뭐 돌아갈 거 좀 찾아보면 거기 나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좀 올랐으니까 그 다음은 그냥 자동차 한번 반도체 쓰죠? 쉬어라. 그 다음엔 또 뭐. 그 다음에 보는 때 또 이슈 맞다 보니까 딱 움직이는데 근데 이 내용들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거 같아요. 이게 저희를 좀 현대기아차 뭐 미국에 해준 게 지금까지 투자해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취한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보세요. 이게 누굴 위한 상황입니까? 지들이 피해를 한 그런 거죠. 자기네가 더 급합니다. 오늘도 보다 보니까 삼성 SDI에서 GM하고 포드죠. 또 합작법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또 삼성 SDI 쭉 갖다 올리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미국은 솔직히 급해요. 지금 그러겠죠. 네, 당장 전기차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는데 해놓은 건 없고 그럼 믿을 구석이 그렇다고 뭐 중국과 절대 안 쓸 거고 그럼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밖에 없는데 근데 뭔가 이거를 약간 좀 말은 뭐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멋있게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 이 얘기인데 뭐 반응은 또 자동차 쪽으로 가기 시작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뭐 미국에 가서도 갑은 일단 배터리 쪽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뭐 또 단기적으로 또 그렇죠. 뭐 그냥 실적 관련된 쪽에서 뭐 재고 조정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살짝 위축되는 것 같고. 근데 뭐 갈 길은 가겠죠.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은 이랬는데 원래 듣고 싶은 내용은 뭐였어요? 아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거 듣고 싶은 아니, 얘기를. 네. 아니 뭐 사실 실적은 뭐 개선될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마진이 많이 남는 상황도 아니고 실적은 개선 안 되지만. 미국에서 주요한 전기차 플레이어가 되니까 그렇죠. 주가로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느냐 확인은 받고 싶었거든요. 네. 네,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 하셔가지고 잘 못하셨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우리 안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결론 다 내놓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에서 뭐 한국 기업들의 뭐 기여도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뭐 정책에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앞서 1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공장 짓는 회사에 대해서도 뭐 같이 적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뭐 생긴다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주가에는 호재.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뭐 다른 주식보다 안 떨어졌다. 그래서 오를 것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만약 이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번에 2차 전지 왜 올랐습니까? IRA법이 없었으면 올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랐을까요? IRA법이 없었으면? 더 가속을 붙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결론은. 네, 그리고 또 제3으로는 다음에는 반도체 한번 흔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로? 아니면 아래로? 이상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미국이 보니까 또
어제 짠가요? 네. 스페인 얘기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스페인에 또 가서 또 총리가 누가 온, 제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겁니까? 모르겠는데. 아, 스페인 얘기도 나옵니다. 유럽이. 네. 아니, 우리 영역 안에 왜 메모리, 비메모리, 아무것도, 그러니까 비메모리 뭐 몇 개 있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삼성한테 구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스페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페인이요? 네. 태양이 장렬하는 그 스페인에 가서 반도체를 만들려고요? 아니, 저는 삼성 사람이 아니고요. 아, 그렇게 그, 인생이 즐거우신 분들하고 반도체를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거기서는 네. 구애를 하겠죠. 그나마 그러니까 또 약간 지원해 줄, 그러니까 보통 연방 정부나 주 정부나 같이 대체해 올 수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딱 목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네. 아마 국가 차원에서보다도 EU 차원에서 뭔가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술의 경쟁력이 네, 아니면 또 딱 이런 상황 쪽에서 중국과의 대치되는 상황 그렇죠. 쪽에서 공급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역할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빚은 많이 라이트 네. 라이트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중국을 제어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뭐 밸류체인이나 이런 걸 보면 2차 전지는 당연히 중국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한국을 선택하고 뭐 반도체도 이렇게 된다는 건 중국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전략이 주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뭐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뻗어나갈 길은 많죠. 문제는 미국에서만 한다는 게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죠. 알겠습니다. 뭐 혹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에 이 수요가 얼마나 빠질까를 이제 많은 이제 우려를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 반등장이 조금 소외가 된 것도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좀 더 온다면 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소비잖아요. 집 다음으로 이제 구매하기 가장 비싼 이제 소비인데 자동차 타격이 좀 안 받을 수 없을 네. 것 같고 지금도 벌써 이번에 그 CPI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CPI 나오는 거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뚝 떨어졌고 많이 네, 카바나 39% 폭락했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신차 가격도 분명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중고차 가격이 먼저 떨어졌다면 이제 신차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문 취소도 실제 최근에 이제 어떤 한국 경제인가요? 어떤 기자분이 전국에 몇십 개 지점을 돌면서 실제 영사원들이 인터뷰를 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많은 곳에서 주문 취소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 어떤 군데에서는 한 30%나 주문 취소가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런 상황이니까 내년도에 더 심해질 테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가 너무 비쌉니다. 최근에 자동차를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그냥 계좌이체에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할부를 이용을 하는데 현대캐피탈에서 보통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도상으로는 금리가 뭐 6%대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전체도 아직도 발행금리가 5% 후반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의 조달금리를 생각을 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그 할부금리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더 높아진다면 이제 신차 수요에까지 영향을 좀 더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해결됐나요? 뭐 한참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네. 생산 못했던 거는 그거는 네, 이제 그 이슈는 없나요?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그 문제가 빠지면서 네. 신차 가격의 고공행진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IRA 법안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호재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이 내구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렇죠. 경기 침체 때 줄어들 가능성. 예를 들어서 뭐 그 저 테슬라 같은 경우는 60개월 할부를 하는데.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 하면 뭐 60개월 하면 100만 원씩 내면 되는데 1억을 하면 근데 1억인데 그게 3% 하던 걸 8% 하면 네. 하겠습니까? 부담되죠. 부담되죠. 네. 그 정도는 잘 버시는데요, 뭐. 참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계셨죠? 박사님. 네. 아니 근데 오늘 좀 그러니까 약간 뭐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그랜저가 신차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7세대. 어떤, 네. 뭐, 아직 보신 적은 없죠? 아, 저는 이번에, 네. 좀, 그, 후배 차 중에서 신형 투싼을 타봤는데요. 네. 혹시 타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SUV는 제가 별로 잘 안 좋아해가지고. 어, 역시 젠틀맨. 어, 뒤에 그 앞으로 뒤에 타실 분이나 차 뒤에서 아, 타실 분이라서. 그렇군요. 임원 되실 분이라서. 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근데 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 잘 만들었던데요? 아, 지금 한국 자동차 잘 만들어요. 네. 어, 네. 저 예전에 네. 제 투싼 1세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의 한 1년 반 지나니까 약간 정기 소리 나는 차.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번에 그랜저도 호불호가 좀 갈리네요 보니까. 네. 아, 네 모양을 이걸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네. 참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불이네요. 네. 어 신기한 차네요. 불이 나와요? 네. 지금 아, 네. 말씀하셔도 보고 있는데 네. 어, 너무 신기하네요 디자인이. 뭐 네. 내부는 다 좋아요. 근데 어, 앞 모양이 불 할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할 사람도 많고. 네. 화성에서 타는 차냐? 이름부터 열 반응이 많더라고요. 신차까지 나왔다는 부분 정도 얘기하고 예, 다음 또 이슈 얘기하시죠. 또 뭐 가져온 내용 많으시니까. 네, 우리가 잠시 잊었던 이 화학 섹터 이야기인데요.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면서 주가도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 한때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뭐 MB 라텍스 장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수요 때문에 화학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지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사이클이다라는 리포트가 유안타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2021년, 22년도는 에틸렌 업황 기준으로 과잉 공급 상태였다. 그리고 이 에틸렌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떨어졌냐? 보통은 250불에서 한 650불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230불 정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신규 증설 규모가 500만 톤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3개년 평균이 1,100만 톤이니까 500만 톤 이하로 낮아지면 생각보다 증설이 그만큼 덜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보다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면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수요가 연 600에서 700만 톤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이 락다운에 조금 완화가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재건 수요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수요가 총 한 900만 톤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한 500만 톤 이하로 증가하고 수요가 900만 톤 이상 증가하면 최소한 올해보다는 내년도 업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가 업황 바닥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제 마진은 어때요? 추이가? 정제 마진은 추이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살짝 올라왔습니다. 예, 유가가 많이 높은 상태니까 네,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망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스프레드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에틸렌 기준으로는 내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 시클리컬의 가장 큰 특징. 다 죽는다 그럴 때 사고. 네. 네. 막 갑자기 실적 막 나와서 무슨 사상 최대. 그럼 벌써 주가는 픽 찍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죠. 반도체하고 똑같은. 시클리컬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해야 되는데 청개구리처럼 하려고 딱 봐도 벌써 주가는 튀고 있어요. 네. 한국이 무척 빠릅니다 이런 게. 그럼 화학은 완전히 항복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딴 거 필요 없고 답사가 나프타. 네,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게 또 한동안 또 유가 정체 보이다 보니까 거기 제대로 안 나오고 거기서 이제 스프레드 잤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나와서 제품 가격 요 두 개의 차이인데 네. 이게 이제 살짝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뭐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수요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좋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빠르냐라고 봤을 때 그게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의 화학업체, 석유화학업체는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업력을 통해서 2차전지 또 이쪽으로 밸류 막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고려아연, 영풍 이런 것도 2차전지 얘기 나오면서 지금 바뀌고 뭐 물론 돈 가격 오르는 것도 있는데 여기다 밸류 더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일진이죠? 일진 모트리얼즈 들어오고 보니까 대한유화 여기도 분리막, 분리막 폴리머 이쪽으로 1등이 되겠다. 이런 거 때 보통 보면은 에휴 중소형주가 조그만 종목이 뭐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업력 높은 대형사들이 않습니까? 이게 하겠다 그러면은 좀 다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이게 두 개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기 전자에 쓰이지만 사실
배터리는 소재. 화학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 화학보다는 약간 2차전지 쪽하고 뭔가 좀 얘기가 통하면 네. 갑자기 또 주가에 대해서 원래 화학 업체 하는 거예요. 2차전지는 그러니까 네. 되게 모르는 사실을 아신 것처럼 되게 죄송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LG 화학에서 이제 아예 배터리 쪽 나온 것처럼 네네네. 뭔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네,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화학 업체들은 언제든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안 팀장님 얘기하실 때 화학 업황 바닥 얘기한 거랑 시클리컬 얘기하셨으니까 네. 배터리 말고 다른 쪽 얘기하는 줄 알았죠. 네. 집중 좀 해주세요, 과장님. 아니 집중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아, 예, 예, 예. 예. 그럼 어쨌든 바닥은 찍은 걸로? 네.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미 주가가 좀, 롯데케미칼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얼마 전에 그 롯데 건설 유상 증자한다 네.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 네. 정말 주가가 밑으로 네. 곤두박질 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너무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이 항복 선언을 할 때를 잘 잡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네, 또 뭐 그다음 뭐가 네, 있을까요? 오늘 의류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사실 분기 보고서 마감일이었습니다. 근데 의류업체들 보니까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더라고요. 특히 이제 OEM, ODM 업체들도 그런데요. 일단 브랜드 지오지아, 탑10 이런 브랜드 아시죠? 예전에 평창 그 롱패딩으로 유명했던 신성통상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에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번에 264억 나왔습니다. 시총이 3,700억인데 한 분기 영업이익이 264억이면은 적지 않은 규모죠. 그리고 국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키나 H&M 브랜드 만드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73억이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660억이니까 한 분기에 73억 영업이익이면 굉장히 큰 이익인 것 같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8.6%나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는 타겟이나 갭, H&M 이런 브랜드 OEM합니다. 근데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이 500억 정도였는데 650억 나왔고요. 전년 동기는 180억이었습니다. 180억에서 650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더 네이처 홀딩스 마찬가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만드는 회사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이 57억이었는데 110억 나왔고요. 컨센 대비 한 2배 정도 나왔는데 이 회사는 또 특히나 좀 걱정이 됐었던 게 7월 달에 베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다 수영복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때 저도 탐방을 갔다 왔을 때도 꼭 이번에 흑자 전환을 올해 안에 해내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약간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적자가 몇 분기 연속으로 지금 나고 있는 회사인데 인수하자마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 했는데 이번에 3분기에 턴어라운드 시켰습니다. 배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가 70억이었는데요. 이 두 배가 넘는 180억 네? 나왔었고요. 진짜요? 네. 오. 매출액이 180억으로 갑자기 급증했더라고요, 배럴이. 이게 해외여행 가려고, 동남아 가려고 그거 산 거 아닙니까? 그 가드. 네, 래시가드. 래시가드, 예. 네. 예. 그거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래시가드 파는 회사니까 네. 그러겠죠. 아, 요즘에 여름에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이게 살 타니까 긴 걸 많이 입더라고요. 기능성 소재로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많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게? 네, 물속에 바다로. 들어갈 때 요즘 바다 같은 데는 다 래시가드 입고 들어가죠. 네. 많이 좋아졌네요. 수영복도, 수영장도 그렇게 입고 갑니다. 야, 네. 그건 아닌데요. 네. 네. 이게 트렌드로 잡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게 이게 좀 특이해서요. 원래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유행 아니었나요, 이게? 아, 유행했는데 네. 회사가 조금 어려워졌다가 네. 다시 부활한 거예요. 네. 그것도 영향 있지 않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그렇죠. 정리되면서 그러니까,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있고 수영장도 안 열렸다 열렸으니까 네. 야외 생활이 좀 늘어나니까 옷도 좀 그동안 5년째 그렇죠. 안 샀던 것도 좀 사야 되고 문제는 이 회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회사 다 해요, 이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 뭔가 이 회사만 특이하게 실적이 이렇게 한 3배 난 거죠, 그러면? 많이, 그렇죠. 예,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3억 나왔습니다. 그럼 잘 나온 건데. 그러면 뭔가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과거에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웠다 풀렸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흑자가 나던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안 좋았다가 네, 네, 그때 네. 확 튀어오른 네. 걸로. 네. 네. 혹시 그 영향도 있나요? 지금 계절이 약간 올겨울이 좀 길다. 좀 추위가 빨리 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차피 의류 가격은 또 겨울 제품이 그렇죠? 비싸잖아요. 겨울 장사죠. 예, 그런 기대감도 좀 있나요? 그래서 좀 옷을 좀 미리 사서일까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영업무역 같은 이런 회사들도 노스페이스 하잖아요. 네. 그것도 보통 이제
겉옷을 많이 하는데 겨울철에 그래서 좀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이번에 좀 3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오늘 6.3%나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3분기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150억이었는데 거의 3,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3분기면은 이제 9월까지인데 사실은 10월 언제 10월부터 원래 추월했잖아요. 원래 의류 장사는 4분기 네. 1분기 장사입니다. 2분기 3분기는 노는데요. 근데 영업무역은 좀 다른 게 OEM 업체잖아요. 네. 2분기 3분기 장사랍니다. 먼저 만들어서 팔아주는 그 업체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야 룰루레몬 뭐 갭 이런 애들 노스페이스한테 먼저 주는 거라서 그 걔네들은 이제 시점이 좀 다릅니다. 네. 네, 실적 나오는 시점이. 또 어쨌든 의류 업체들도 굉장히 저평가된 세터 중에 하나였어요. 주가가 굉장히 쌌어요. 실적 대비. 그러니까 이제 막 시가총액에 붙어버리는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사실 의류 업종도 그거네. 약간 여름에 사서 겨울 조금 한 기다려서. 겨울에 이제 조금 올라오면 팔고 뭐 이런. 그렇죠. 난로하고 비슷하죠. 근데 네. 이번에 그 패딩 보셨습니까? 가격? 잘 못 봤는데요. 와 엄청 올랐어요. 어느 아, 브랜드? 1년 만에 보신 아니, 거죠? 대부분 브랜드. 저희가 보통 네. 몽클레어라고 해 네. 비싼 뭐 백 몇십만 원 이런. 아, 김 대표님이 입으시는 옷이죠? 네. 저 선생님 네. 하나만 좀 어떻게. 네. 근데 그런 거 급에가 물론 그 브랜드도 물론 있겠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게 한 이제 뭐 헤비다운 이런 거 보면은 한 30만 원대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50만 원대예요. 그 많이 올랐대. 아, 비싸다 진짜. 네, 이게가 네. 그 그냥 뭐 춥게 지내시면 돼요. 아니 뭐 집에서 안 나오면 됩니까 그러면? 네. 아니 왜 뭐 수익률도 안 좋았는데 추우면서 아 내가 못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항상 속으로 다지면서 살아야죠. 아, 그러니까 네. 뭐 내 수익 많이 날 때나 사입어야지 뭐. 어떻게 아 그렇구나. 네. 예. 더 비싸지겠어 이러다가. 네. 근데 패딩은 워낙 그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어서 뭐 10만 원대도 있습니다. 저 제가 사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아니 잠깐만. 네. 갑자기 불쌍한 모드로 가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이렇게 쭉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요 브랜드는 요게 한계였는데 근데 그게 50만 원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P 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실적이 따라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Q가 문제겠죠. 소비 심리가 받쳐주느냐. 네. 이게 이제 내년의 관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평가를 받던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는 못 사도 옷 한 벌은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 소비가 갑자기 박사님께 패딩 한 번 놔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저도 사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뭐 애들 옷 사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자, 예, 의류주 좀 약간 모멘텀을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고요. 오늘 농심이 조금 상승한 게 저는 좀 눈에 띄던데. 네, 농심뿐만 아니라 오늘 뭐 농심과 삼양식품 다 실적 발표를 오늘 잠깐 하고 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오늘 분기 보고서 마감일이다 보니까 좀 실적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 것 같은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이 컨센이 7,700억이었는데 한 5% 정도 상회했습니다. 8,13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196억이었는데 273억 나왔습니다. 약 40% 가까이 상회를 했으니까 실적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증권사들도 이제 목표가를 많이 올리는 리포트를 좀 냈고요. 농심 측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55.7% 정도 나왔고요. 미국 법인이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매출 성장에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3분기에도 지속됐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 환율이 지금 안정세를 가고 있고 원재료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 밀양 공장 새로 돌아가고 라면 굉장히 인기 해외에서 많아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3분기 매출은 기대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2,300억이었는데 2,115억 나왔습니다. 조금 미달을 했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240억이었는데 193억 나왔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200억이 좀 안 되는데 순이익이 300억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삼양 내추럴스라는 이제 관계사에 이제 상표권을 매각을 해서 요 기타 수익이 조금 반영된 영향이었고요. 요걸 제외하면 실적이 조금 컨센보다는 조금 마진이 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사에 따르면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3분기 수출 호조세 지속이 매출액 증가에 좀 영향을 끼쳤지만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2분기에는 사실
그 원부자재 부담을 못 느낄 정도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마진도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왔고 네. 그게 아마 환율로 좀 커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3분기까지는 솔직히 환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비용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농심이 참 2분기에 원재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서 국내 법인이 적자 났다 그래서 뭐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고 그 직후에 바로 가격 인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 분기 조금 딜레이돼서 삼양식품한테는 그 가격 전가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재고 관리하는 그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안정세로 가느냐 아니면 환율이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요 농심과 삼양식품은 항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좋은 거죠. 2분기의 실적도 그랬듯이 원부자재 부담을 많이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안 좋고 떨어져야 조금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같은 식품업체 라면 만드는데 환율에 따라 입장은 정반대 입장인 거죠. 네, 수출과 내수 쪽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지금 지난 우리 지지난주 방송할 때보다 원화가 지금 10% 강세예요. 그러면 그렇죠. 원화 강세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아팀장님이 수요일 날 음식료 업종 중에서 한쪽 먹으면 달라. 농심을 딱 찍으시더라고요. 농심이 네. 나신 분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후배.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나올 때 환율 가지고 다 따져먹거든요. 그럼 또 떠오르는 게 항공주. 그렇죠. 네. 아, 근데 항공주는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문제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너무 물타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래소처럼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 뭐 LCC 이런 쪽 말고 네. 대우주만 봐야죠 지금은. 네, 그쪽은 네. 아직은 운영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아니면 뭐 자본 조정 어떻게 할래? 네. 아직 답이 없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나 내년 초에 해외 나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자 이제 환율이 1,300원 초반이에요. 저는 뭐 나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만 없으면 나가고 싶죠. 네. 우리 김 대표님은? 저는 와이프가 허락해야 됩니다. 같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잘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혼자는 절대 뭐 가고 싶습니다. 저도. 네. 저는 뭐 최근에 갔다 왔고 네. 또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환율이면 1,200원대만 가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덜썩덜썩 하거든요. 이미 전년 대비 한 5배 항공이 늘었고 근데 19년 대비로는 아직도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 기준, 연초 기준으로 19년치를 회복하면 드디어 얘네들이 이 관련 기업들이 네. 여행 관련 기업들이 죽었던 애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환율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여행은 항상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가 좀 그렇죠. 더 중요했던 업종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바운드가 안 채워지고 아웃바운드만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네. 또 차이가 있는데 네. 이제 인바운드도 꽉 차 있대요. 아 그래요? 의외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못 나오는데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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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들어올 거잖습니까? 일본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네.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8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면 얼마 전에 명동을 갔었는데 거기 음식 딱 이렇게 거리가 쭉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사람들 많이 지금 생기게 늘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아예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완전 썰렁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많이 오시는 게 좋으니까. 홍보대사 같았습니다. 아니, 많이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영업적 얘기하시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거 하나는 좀 만약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 지금 이제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도 여전히 원화 강세주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유효한 건가요? 4, 4분기 실적은 3, 4분기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럴 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여기서 갑자기 또 1,400원대 중반까지는 좀 힘들 거잖아요. 아마도. 네, 급하게 올라가진 않겠죠. 네, 그 정도니까 3, 4분기보다는 환율 수혜주들은 확실히 4, 4분기 실적은 조금 더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얘기는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를 뭐 저희가 이렇게 막 여기서 적극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게 또 그 전통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FTX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 코인 시장 이슈인데 지금 주식 시장까지 번질까 안 번질까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단 오늘까지는 이제 게임주 정도한테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FTX라는 코인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이 컴투스라는 회사가 네. 지난 3월 달에 자체 코인 C2X라는 코인을 FTX를 통해서 상장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 대부분이 아마 이 FTX 거래소를 통해서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게 지금 출금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엑스플레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옛날 C2X고요. 요즘은 엑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아 엑스플레이요? 엑스플레이. 예. 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 출금을 계속 못할 것이냐? 근데 2014년에 일본의 한 거래소가 망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출금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FTX에서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라 설상가상이죠. 이 8천억 정도 규모의 해킹 관련된 인출 사례가 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뭐 내부자 소행이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뭐 해킹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만 해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이제 조만간 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다시 재개가 될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지 결정이 곧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FTX 요 사태가 터져가지고 금융위에서도 오늘 이 관련된 자체 발행 토큰은 코인들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나리 발행한 이 페이코인이나 위메이드가 발행한 이 위믹스 코인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서 문제가 참 쉽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뭐 저희가 그런 좀 전문적인 지식 뭐 저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 뒤에 또 다르지 예,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게 이게 사실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역대 유동성이 풀리면서 가장 버블이 커졌던 시장은 분명히 코인 시장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 보면 항상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기 때 그동안에 버블이 가장 많이 끼었던 곳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그게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97년도에는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이었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부동산이었고 이번에 이제 코인인데 이게 과연 이 실물 경제와 또 전통 금융기관과의 연결고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사실은 아직 잘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인 내부의 실체를 전혀 잘 알지 못해요. 네. 그냥 단순히 뭐 이 거래소에 뭐 투자를 많이 했다, 뭐 소프트뱅크나 뭐 비전펀드 뭐 이런 데 들어갔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예.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그렇겠죠. 코인. 네. 그게 이제 연계가 된 게 다 우리는 이걸 담보로 이거 뭐 네. 달러 담보로 뭐 거기다 레버리지 그렇죠. 확 쌓고 채권 담보로 확 쌓고 이게 지금 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던 이걸 알고 있었는데 담보로 했던 거 없어지면은 이거 그러니까 제로지 않습니까? 이거 아예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문제가 또 심각해지죠.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매일 7시에 여러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